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언어와 매체, 오늘은 자음 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자음을 조음 위치에 따라서 분류하면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새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로 나눌 수 있어요. 입술 소리는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양순음이라고도 합니다.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이 입술 소리에 속하는 자음이에요. 잇몸 소리는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인데요. 치조음이라고도 합니다. 디귿, 쌍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니은, 리을이 잇몸 소리에 해당하는 음운이에요. 입천장 소리는 혓바닥과 여린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경구개음이라고도 합니다. 새입천장 소리에는 지읒, 쌍지읒, 치읒이 있습니다. 여린 입천장 소리는 혓뿌리와 여린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영구개음이라고도 합니다. 여린 입천장 소리에는 기역, 쌍기역, 희읍, 이응이 있습니다. 목청 소리는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후음이라고도 합니다. 목청 소리에는 히읗이 있어요. 다음으로 자음을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파열음, 화찰음, 비음, 유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먼저 파열음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인데요. 비읍, 쌍비읍, 피읍, 디귿, 쌍디귿, 히읗, 기역, 쌍기역, 히읗이 파열음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는 소리인데요. 지읒, 쌍지읒, 치읒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찰음은 조음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나오면서 마찰하여 나오는 소리인데요. 시옷, 쌍시옷, 히읗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음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비음에는 니은, 미음, 이응이 있습니다. 끝으로 유음은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유음에는 리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자음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체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음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